기본 수열 알고리즘 가운데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등차 수열에 대하여 200번째 숫자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등차 수열은 2, 8, 14, 20, 26, 32,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 예, 증가나 감소하는 그런 크기죠. 차이가 일정한 게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차 수열이란 각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다음 항을 만드는 규칙을 갖는다. 이때 더해지는 수를 공차라고 합니다. 만약 A1을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하고 A1을 두 번째 항이라고 그러면 A2는 A1보다 D만큼 공차만큼 더 많은 거고요. 세 번째 항은 A2보다 D만큼 많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A1보다는 D의 두 배만큼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은 N-1번째 항보다 D가 많습니다. 물론 D가 이제 음수가 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D는 공차, 동일한 차이, 공차라고 그러고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초항에다가 이런 공차 D를 N-1번 더하면 됩니다. 수식으로 나타나면 AN은 A1 플러스 N-1 곱하기 D의 형태를 갖는 거죠. 자, 앞에서 나왔던 2, 8, 14, 20, 26, 32는 자, 이걸 분석하면 D가 얼마일까요? 초항은 2이죠. D는 8 빼기 2, 그래서 6입니다. 그래서 D는 6이다. 문제는 이제 초항부터 200번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반복 구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개념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A1부터 AN까지. 각각의 이웃한 항 사이는 D만큼씩 공차가 더해집니다. 자, 순서도에서 사용하게 될 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A는 초항을 나타내죠. 여기에서는 값이 2이고요. D는 공차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는 6입니다. S는 초항부터 200번째 항까지의 합을 보관하는 변수인데, 이 초기값은 이제 초항 A로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으로 잡고 시작해도 되지만 어차피 초항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예 초항 A로 초기값을 이제 잡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은 이 등차 수열의 항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초기값을 초항 A로 잡았다면 이제 초항은 S에 이미 더해졌기 때문에 N 값은 2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S를 0으로 두고 초항 A를 더하기 시작했다면 N은 1부터 하면 되는 거겠죠. 일반적인 AN은 N번째 항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A 플러스 그다음에 D가 N-1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플로 차트입니다. 스타트에서부터 엔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S 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S가 200개 항에 대한 합을 보관하고 있는 변수를 이제 상징하는 거겠죠. 자, A는 초항입니다. 자, 등차 수열 초항이기 때문에 값이 2로 되어 있고요. 초기 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죠. 다음에 등차 D는 6. 모든 항목, 두 이웃한 항목 사이에는 항상 6만큼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에 어떤 값을 집어넣냐면 0부터 해도 되는데 요 초항 값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N은 2부터 시작하죠. 왜냐면 1부터 시작하려면 S에다가 0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S는 S 플러스 A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초기 값을 주었기 때문에 2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건 처리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AN은 N번째 A값은 원래의 초항 A값보다 D가 N-1배 많죠. N-1 곱하기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N값이 나오죠. 그 N값이 AN의 그 N이 이제 1부터 200까지 돌아가는 거고요. 다음에 S는 현재 S 플러스 AN. 자, S에다가 새로운 AN값을 누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N은 N 플러스 1. 다음 항을 준비하는 거죠. 이 다음 항 값이 N이 100보다 크면 이제 100개의 등차 수열에 관해서 합을 구했기 때문에 출력하면 됩니다. S값을 출력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00, 2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다시 이이네 번, 세 개의 칸에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디버깅 표를 볼까요? 여기 플로우차트에서 보시면 변수로 사용되는 게 A, D, S, N, 그다음에 AN, 그다음에 S하고 N 앞에 나왔죠? 그다음에 예, 조건 기호 안에서 N이 이 부분보다 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 표에 가시면 A, D, AN, S, N, N이 이 부분보다 크냐 이렇게 변수 값과 조건 수식의 예, 수식 전체의 값이 이제 각각 열로 잡혀 있고요. 각 열마다 단계값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까만색 원본으로 1, 2, 3, 4부터 7, 8까지 칠해뒀습니다. 자, 1, 2, 3, 4는 대개 이제 초기 값을 주로 설정하는 거죠. 그다음 이 반복 구분 안에 있는 5, 6, 7은 이제 값이 계속 바뀌는 걸 의미하고요. 7번의 밑에 있는 조건 수식은 반복을 끝낼지 말지를 표시하는 거고, 마지막 8번은 여기서 원하는 S의 값을 출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A하고 T는 초항 공차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에서 값이 2하고 6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자, 반복 구분이 진행되는 A에는 A에다가 D를 더하는데, 요 N-1번만큼 횟수를 더한다고 그랬죠. 여기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값은 A 플러스 N-1 곱하기 D다. A는 초항이고 D는 공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에 의해서 2에다가 6 공차를 더하니까 8, 8에다가 계속 D를 더해가죠. 16, 20, 26, 그래서 1000, 1190, 1196 이런 식으로 이웃한 항 사이에는 공차 D만큼씩 크기가 벌어져 있습니다. S는 이제 이러한 등차 수열의 항목들을 누적하는 거죠. 처음에는 A로 잡혀 있죠.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초기 값이고요. 반복 구문에 가면 요 E에다가 새로운 AN 값을 더하죠. 10이 되고, 또 여기에다가 14를 더하니까 24가 되고, 24에다가 또 AN 값을 새로 더하니까 44가 되고, 거기에 또 더하니까 26, 그래서 7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쭉 진행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S에다가 요1196 값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고 그 S에다가 다시 1196을 더 추가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N 값이 2부터 시작하죠. 2, 3, 4, 200, 201 이렇게 되는데 200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N 200보다 크냐에 대해서 7번 단계까지 항상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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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반복 구문이 반영이 됐었는데, 201이 딱 되는 순간 얘가 true가 되죠. true가 되면서 8번, 검은 번호 8번에서 S를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S를 출력하면, 종료되게 됩니다.